강서구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와 방문 업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이버 방역단을 운영합니다. 방역단은 확진자들의 동선 가운데 정부 지침상 공개기간이 지났지만 인터넷에 남아있는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 동선 공개.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확진자 정보를 14일로 삭제하지만 개인 SNS나 블로그, 카페 등에 퍼진 동선 정보가 계속 남아있어 2차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8월 10일부터 14일이 지난 확진자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코로나19 사이버 방역단을 운영합니다. 모니터링 서치로 찾아낸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공문을 보내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포털사로, 다시 포털사에서 최종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강서구 사이버 방역단은 오는 11월까지 자체 모니터링을 비롯해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